안녕하세요. 무병무탈 건강 이야기. 치매 예방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를 권하고 세 가지를 금하며 세 가지를 실행하는 치매 예방 수칙 333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권장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30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성인의 경우 그러지 않은 성인과 비교하여 치매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다양한 치매 예방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의 요인은 바로 운동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화분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시키고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뇌세포의 위축을 막음으로써 뇌위축과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뇌혈류가 확장함으로써 뇌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전달되고 나쁜 뇌 속의 노폐물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 했을 때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식사입니다. 특히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인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요인에 대한 논문 150편 이상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가 인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육류 위주의 식단이나 고지방 섭취는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먹으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 외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과 미네랄이 있어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하루 두세 개 먹으면 뇌를 자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시금치, 카레 등이 뇌 건강에 좋은 브레인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 및 취미활동입니다.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읽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 바둑, 장기, 카드게임, 화투, 영화 관람 등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은 두뇌 활동을 꾸준히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독서 및 매일 신문을 30분 정도 꼼꼼히 읽는 것도 인지 훈련으로서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올리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즐길 수 있는 운동, 좋은 식사, 독서와 취미활동 세 가지 권장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금해야 할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성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졸중에 관련된 혈관성 치매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알코올성 치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10년 이상 술을 드시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의 확률이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3배 이상 올라갑니다. 따라서 술은 주 2회 이하, 한 번은
어느 술이든 세 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유 없이 금연을 해야 합니다. 흡연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6년이 지나야 치매 확률이 겨우 41% 감소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흡연자 분께서는 하루빨리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손상을 경험해 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위험이 1.1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나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혔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을 위해 챙겨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치매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고 교류하기를 권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사회활동 및 꾸준한 대인관계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은 사회활동이 떨어지는 사람에 비해 치매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자원봉사, 종교활동, 복지관과 문화센터, 대케어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과 교류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매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할 경우 치매 환자는 예전보다 건강한 상태를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줄게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해 세 가지를 권하고 세 가지를 금하며 세 가지를 진행하는 치매 예방 수칙 333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고 운동과 독서를 꾸준히 하며 금연과 절주로 뇌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챙기고 가족, 친들과 소통해 나간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큰나무 병원 병원장 성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